여러분들 뭐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건 뭐예요? 뭔가 평소에 쓸 수 있는 것들? 담요? 베개, 이불 세트도 있으면 좋죠. 옷 많이 갈아입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좋고. 가습기 어때요? 가습기. 가습은 가습기. 가습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핀 같은 거 뭐 옷에다가 가방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컵. 컵 같은 거. 스티커 크게 있으면 좋죠. 캐리어에 붙일 수 있게 되게 예쁠 것 같고. 가스벤 그 캔들 있잖아요. 그때 진짜 좋았었거든요. 인형 같은 거. 그리고 큰 거는 또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좀 침대 위에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쿠션 했으면 좋겠어요. 쿠션하게. 텀블러 뭐예요? 캔들 워머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그 로고 치 이렇게 있는 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갑툰 인형 새로운 버전을 이제 만들 건데요. 직접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로 가야 되지? 빨간색 머리 보면 딱 나잖아. 그치? 머리 스타일 한 컴백 세 번 다 똑같게. 지금은 하지마 이후로 큰 충격을 받아서 얼마 전에 하지마 뮤직비디오 봤는데 큰 충격인데. 아니. 난 반대로. Like 열심히 그리면 안 되나? 응? 이 색깔이 중간 흰색인 거.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 됐습니까? 레드로 해주세요. 아 그래. 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 이거.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 아 진짜? 그럼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깜짝이야. 후디로 갈까? 나? I think I have to do hood. 왜? 그냥 내가 맨날 후디 입으니까. 너무 평범하나? 아니면 이거 너무 캐주얼 느낌이니까 다음 거 차려서 입을까? 해주셨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오. 머리도 바꿔야겠다. 머리색 안 바꾸면 전 버전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갈색 머리로 간다. 비니는 또 색깔로 갈까? 형 비니 오렌지색이. 그냥 검은색. 비니는 블랙. 우리 머리 앞으로 좀 관리해주면 안 돼요? 나 트리트먼트도 좀 하고. 형 괜찮아서? 어 빛도 나올까 우리? 아니 우리 팬들 뭐 있어? 맨날 가발 써. 무슨 색깔로 해서 맨? 파란색. Let's go with suit. 흰 운동화 그리고 제가 맨날 입는 그 트레이닝 세트 있거든요. 파란색인데 오렌지색 약간 그런 게 좀 들어가는 거 있어요. 물칠 렌트에. 네. 저는 솔직히 진짜 데일리로 입으면 맨날 트레이닝 세트 이런 것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 지퍼 있잖아요. 목까지 올라오는 거.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입어야 할 때면 이제 구두 많이 신어요. 네, 그렇게 두 스타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저는. 난 유경 거 너무 궁금하다. 진짜. 민들레 할까? 얘는 또? 이거 마크 거. 그거 아니야? 하이어. 하면서 생각했어. 이번에 차려 입었어. 이건 만약에 애기여 치면 이제 어른이 됐어. 그냥 귀걸이? 지금은 일단 한 줄만 주고 있어. 귀걸이. 이거 살릴 수 있죠? 치킨이라뇨. 패션. 원래는? 나도 앞에 좀 보자. 맨날 옆에 보고 있어.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원래? 이거 새로운 거. 어때? 새로운 인형 같죠? 업그레이드 되는.
제가 왜 이거 디자인했냐면 사람들 특히 우리 팬분들 저 거북이 너무 닮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거북이 세트 하나 그려봤습니다. 진짜 거북이로 변신한 승희 비니도 이 색깔로 평소에 잭슨 스타일인데 콜라보레이션 거북이 빨리 꼭 봐주세요. 데일리 아이템은 제가 비니 항상 쓰고요. 요즘 비니 쓸 때는 그냥 머리 내려요. 여러분 항상 말합니다. 승희 항상 비니 쓰니까 수유모자 같아. 설마 탈모 하는 거 아니지?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저는 머리 많이 씁니다 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요즘 머리 내려요. 여러분 이게 수유모자예요. 오케이? 제가 항상 쓰는 거 그게 수유모자 아니에요. 이게 수유모자예요. 봐봐, 다른 거 비교 한번 해보자. 봐봐, 이거랑 이거 다릅니다. 끝, 얘기 끝, 여기까지. 그럼 우리 쇠 한번 그릴까? 끝났는데요. 일단 솔직히 이건 수영복 이거 그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좀 소복같이 나와가지고 이 음료는 라임 음료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름 버전 파티 빨간색 좀 안 어울리네. 노란색 수영 바지 핑크 앤 블루. 수영할 때 색깔 괜찮은 것 같은 색깔인데. 예스. 그리고 옐로우 투 노란색 투비랑 중간에 새 하트 하트. 어 이걸로 갑시다. 어 핑크도 괜찮아. 수영복입니다. 스윙 하고 되게 왕관은 잭슨이라고 왕 잭슨이니까 그리고 하트는 수영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수영 모자예요. 여러분 잘 구분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비니, 이거는 수영 모자. 비니, 수영 모자. 여러분 토끼만의 사슴어네요. 토끼 원하겠죠? 토끼요? 토끼인데 펭귄처럼 되거나 토끼보다 해서 이렇게 저는 왜 팬분들 저 돼지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뼈밖에 없는데. 돼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네. 이렇게. 그리고 픽셀. 됐습니다, 여러분. 아, 오래돼요. 토끼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 꼬리 하나 있을 거예요. 대기기. 이거 왕팍입니다. 이거 개띠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디저트. 일반 과일 디저트. 멋있어. 플라워, 아이스크림, 앤 딸기. 그래서 치우는 거 몇 개 있는데요. 장미, 케이크 두 개. 이렇게 좋아하는 이거 과일은 제가 왕딸기거든. 왕딸기 이게 팬분들 저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왕딸기. 그다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sunflower. 되게 밝은 에너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cheesecake. 여러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Thank you.
많은 분들 가서 재밌게 놀고 아가씨 분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와서 구경 많이 해주시고 이번 컨셉은 제가 되게 귀엽게 잡았어요. 직접 디자인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좋아할 수 있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It's cute.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즐겁게 그리고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봐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